S590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셀러, 그리고 축산 산업의 최고의 일꾼. 안녕하십니까. 두산바케 코리아 김정훈 차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최고의 베스트셀러, 그리고 밥캣 스키드로더의 자존심 S590입니다. 왜 축산 산업에서 S590을 가장 많이 찾는 장비인지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S590의 장비의 길이가 3.5m 정도가 됩니다. 근데 보통 축사의 폭이 4.5m에서 길게는 5m 정도 되는데요. 이 축사에서 S590이 제자리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좁은 축사를 회전하는데 최적의 장비가 S59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길이는 4m가 넘어요. 그래서 숙련되신 분들은 장비가 조금 더 길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터닝을, 회전을 하실 수가 있지만 미숙련자 같은 경우는 장비가 길고 이제 등치가 큰 장비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시면서 축사가 굉장히 상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. 근데 S550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가 정말 최적의 사이즈면서 또 이 리프트로 들 수 있는 ROC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.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ROC, 이제 베일을 두 개를 짚고도 충분히 자유롭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운전이 가능한 최적의 장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장비 외관을 보시면 이 투스피드 마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S550 같은 경우는 투스피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거의 20km에 가까운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축사 안에 민첩하게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운전자께서 그 축사 안에 있는 작업들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최적의 장비입니다. 최근 축산 농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쾌적해졌지만 그래도 이제 축변이나 여러 오염 물질들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스키드로더가 이제 어태치먼트나 버킷을 교체할 때 이런 그 레버 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교체가 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근데 S550 같은 경우는 이 파워밥 태치를 옵션으로 적용을 해서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손쉽게 안에 버튼으로 여러 가지 어태치먼트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편리한 옵션을 적용을 했습니다. 축사 안에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는데요. S590은 스테이지 5를 만족하는 친환경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완벽하게 소음 규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S590은 내연과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소들에게 주지 않고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축산 농가에서 저희 S590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고급 옵션인 이 수직 상승 붐입니다. 이 수직 상승 붐을 이용하면 붐 자체가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좁은 농가에서 농가 벽을 손상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상차 높이가 레디우스 붐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수직 상승 붐을 이용해서 트럭에 베일이나 사료를 또 상차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저희 밥캣 스키드로더에는 밥캣 인터락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파킹 버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리프트 락 기능입니다. 그래서 이 장비를 다른 장소로 빨리 이동을 할 때 실수로 오른쪽 레버를 건드려서 리프트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리프트 락 버튼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둔 상태에서 장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S590은 이미 축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제품으로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. 23년형 새롭게 태어난 S550을 꼭 선택하셔서 왜 밥캣 스키드로더가 최고의 제품인지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밥캣 홈페이지, 유튜브 채널,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